북한이 철도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는 곳을 한번 찾아서 와봤습니다. 아니 뭐 공식 발표는 어딘지 안 알려주고 그 뉴스원에서 뭐 단독이라고 해가지고 구글 맵이랑 해서 올라온 곳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양덕군 북동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착륙해 있는 곳은 어디냐 이거. 그 뉴스 기사 기준으로 뭐 검열 사격 훈련을 실시한 곳으로 추정되는 창고형 건물과 공터라고 기사에 나온 곳을 찾아서 왔습니다. 공터가 있죠? 여기 왼쪽에 뭐 직선이 보이는 게 위에서 올라가 보면은 철도로 보여요. 일단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올라가 보면, 아, 당연히 이건 뭐, 이런 데는 공터를 누가 모델링을 해놨겠어요. 그냥 자동 생성이지, 위성 사진 보고. 올라와서 봤더니, 네. 이건 뭐 뉴스처럼, 뉴스에 나온 사진처럼, 위성 사진처럼 공터가 있고, 그 다음에 철로가 있네요, 이쪽에, 아래쪽에. 철로가 쭉 이어져요. 그리고 좌측에 말같이 보이는 곳이 지도상에 기차역이라고만 돼 있어요. 근데 뭐 지명은 없고, 그냥 구글 맵에서는 기차역이라고만 돼 있어. 뭐 무슨 군, 무슨 리, 무슨 시 이런 게 아니라. 이상하게 이 지역은 지금 아직 로딩이 안된것 같아요. 여튼. 여기서 되게 금방이에요. 쭉 철도를 따라서 오다 보면 쭉 가다 보면 아래쪽에 길이 이어집니다. 길이 이어지고 딱이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좌회전 왼쪽으로 철도가 커브를 틀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도는 지점이 있거든요. 보면 이제 철도가 끊긴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딱그 터널인 것 같아요. 위성 사진 기준으로 보면 말이죠. 근데 이 다음부터는 또 뭐가 안 보여. 위성 사진상 철도가 또안 보여. 지워진 건지 지운 건지 없는 건지. 무슨 뭐. 오오오오오. 한번 좀 내려볼게요. 고도를 내려보고. 여기가 진짜 맞나? 뭐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죠. 저는 그냥 어디까지나 호기심 기반해서 온 거니까. 근데 뭐 기사를 봐도 그럴 수 있지만 맞는 것 같기도 해. 그럴싸해 보여 기사가.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철도가 가다가 철도가 딱 끊긴 지점이 보여요. 희미하게. 그리고 다시 짠 하고 직선이 나와. 그럼 여기에서 철도가 나와서 뿜 하고 떴다는 얘기겠죠? 아, 근데 진짜 참 상막하네, 황량해. 어디를 가든지, 이 동네는.